이렇게 맛있 뭐야 조파 시켰어? 어, 승현 씨 왔다. 그 먼저 그 재형 건 그건 이제 환불했다고 문구는 그걸 전가 버리고 지금 나오지도 않고 가지고 잘 저거 저 설득해봐. 아, 뭐 제가 얘기한다고 될까요? 그러면 너는 일단 문을 열어줄 거야. 맞아, 문 맞아. 열어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서서 이제 풀리도록 하면 되잖아. 아 근데 그럼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해요? 그러면은 엄마 우리 같이 저거 먹고 음식하면서 뭐 남영주 멘트로 어? 저거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고 할 테니까 그러면 또 서서 조금씩 풀려나가. 형하고 형수님이 어? 우리 집이 롤 모델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. 승현아 넌 일단 문만 열고 들어가는 건 해.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코치할 테니까. 그래도 어머니, 그러니까 어? 승현 씨는 가능해. 그렇지. 설득할 사람은 승현 씨밖에 없어. 옥자 씨가 이번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서 내가 승현이를 지켜가지고 내가 다 준비했어요. 40년 살면서 그거 모르겠어요. 아 하긴 옥자 어머님이 또 은근히 혜자 어머니 의식을 하잖아요. 두 분 다 요리를 잘하시잖아. 엄마, 저 승현이 왔습니다. 어, 승현이 왔다면 얼른. 엄마, 저 승현이 왔습니다. 승현이? 어, 네. 저 웬일이야? 아, 문 좀 열어보세요. 응? 웬일로 왔어, 네가? 어, 드디어. 웬일이야, 네가? 회원 거는 제가 다시 끊어서 드릴 테니까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 잘 할 테니까. 그렇지. 나 알아주는 사람은 몇 밖에 없는 것 같아. 지금 먹고 가. 어? 뭐야? 아니 밥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화목하게 지내는 거 좀 영상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만 장작가 와이프가 어머님처럼만 그렇게만 사는 게 자기는 꿈이고 한모양처럼 어? 잘 하고 싶다고. 아니 정윤이가 정말 너한테 엄마처럼 사는 게 꿈이라고 그랬어? 기분은 좋다 그래도 엄마처럼 사는 게 꿈이라 그러니까. 아까 이것도 승환 씨가 다 시킨 거잖아. 아 그래도 기분 좋게 해주시잖아. 조회수는 이제 구독률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은 광고도 들어오고 뭐? 수익도 날 수 있다니까요. 그럼 해볼 만하네.